자기 자식 사주를 만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내 얘기 아니? 왜 만들었어요? 너무 아니까. 그 뭐지? 날짜를 뭐 땡기던지 뭐 제한적 얘기하지? 네, 좋은 날짜로 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효능이 있나요? 그런 게? 난 있다고 봐. 아 그래? 어.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인 거니까. 그런데 내 경험, 이거는 문헌도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된 무당으로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가난한 집을 무료로 구술을 해주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왜 이런 거 있지?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보조를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없는 집의 아이들이 또 아프고 또 없는 집일수록 또 자녀들도 많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집이 딱 그런 경우였어. 되게 살기 빡빡한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셋째가 또 생긴 거야. 부부 사이는 좋아가지고 셋째가 또 생겼는데 내가 사실 미안한데 이 아이 포기하면 안 될까 하는데 또 애욕심은 되게 많으셨어.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 사는 게 박복하니까 차라리 이 막둥이 사주라도 만져서 이 아이가 유복하다면,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유년 시절에 유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엄마 아빠가 경제적인 생활이 뭔가 안정적이고 좋아지는 게 돼야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사주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정말 영향을 받아.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그 조카 사주를 이렇게 만들 때 학식을 넣었어. 학식을 넣었는데 정말 공부 잘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또 저 같은 경우 얘기할게요. 우리 무녀들 그렇잖아요. 가정이 분란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신의 환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혼이 하기가 싫어서 어떤 역경에도 제발, 저는 아이라면 껌뻑 짓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이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 사주에 아버지 복을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놨거든. 그래서인지 이혼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 사주를 검증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분란이 있을 경우에 자녀의 사주를 한번 주세요 했는데 이 자녀가 편부 편모를 모셔라 라고 하는 사주들이 있어. 그럴 경우에 1세부터 3세까지는 자기의 사주를 바라지 않지만 3세가 넘어가서 엄마 아빠 말을 하고 인지능력이 생길 쯤부터는 이 아이도 아무리 어려도 사주를 바라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평탄하던 가정이 오히려 환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에는 서로의 사주를 주고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로서 영향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사주의 영향. 그럼 좋은 날에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미 임신을 하고 제한절개 날을 받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해나 태어난 달을 건드릴 수 없어. 고작 건드려봐야 날과 시를 건드리는 거야. 하지만 이건 역시도 운명을 전체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제 경험의 얘기입니다.